자, 월요일 아침 10시 20분입니다. 삼성전자가 상당히 많이 지금 오르고 있네요. 현재 삼성전자가 7%대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오르면 역시 삼성전자 지금 사도 될까? 나만 빼고 지금 저렇게 올라가는데 지금이라도 살까? 이런 생각을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과연 지금 사도 될까요 자 저는 자, 이 계좌 말고 중장기 계좌에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죠 요것을 지금 팔아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키움증권 말고 미래세 대우에 있는 중장기 계좌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제 주문을 좀 넣겠습니다 매도주문 접수 완료 자다 팔지 않고 우선 조금씩 팔아 나갈게요 우선은 일부 좀 매도주문을 넣었고 거의 쳐다보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많이 올라서 지금 쳐다보기 때문에 차트도. 지금 동시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르면 판다 저의 지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랐죠. 삼성전자가 7% 저는 이제 삼성전자 우를 가지고 있죠. 삼성전자 우는 지금 10%올라오고 있고 이렇게 오르는 경우가 거의 없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부 삼성전자는 일부 정리를 했습니다. 조금씩 정리를 할 거고요. 여기서 면뭐 미치면 더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삼성전자는 8%까지 지금 상승을 주고 있고 다시 저는 삼성전자 우를 우선주를 샀는데 우선주는 10%가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수익률이 86%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나 오른. 그것이 참 보기 드문 일이죠 이렇게 많이 올라갔으면 우리가 이제 다시 당연히 이제 조정이 올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매우 미친 장입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키움 증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같으면 삼성전자가 이 평선들과 이격도가 멀어지지 않고 20, 60, 120. 여기를 오가 왔다 갔다 하는 수준. 그리고 그 전을 봐도 이 격도를 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함께 타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은 20과 120과의 격도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주봉. 자 주봉으로도 한번 보면 자 이런 이격도가 뭐 흔하지 않죠. 2016년도 17년도 한번 크게 상승했었지만 이때도 이제 길게 보면 상승 추세지만 단기간에 이렇게 이러한 각도로 올라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런 각도인데 지금은 거의 뭐 이런 각도로 올라가고 있죠. 길게 보면 정말 많이 급하게 올랐을 때가 1998년도, 1999년도가 이렇게 급하게 올랐습니다. 자 이때는 여기 저점 대비 대략적으로 고점까지 1000%가 올랐네요 만약에 저렇게까지 오른다면 여기를 저점으로 잡는다면 뭐 아직 100%밖에 오르지 않았네요 하지만 이때는 이제 성장기고 그리고 IMF 이후에 급하게 지수가 반등할 때였고 아 요거 배당락 요글자좀 없애고 보도록 하죠 차트 환경 설정에 여기 배당락 홀리락 요거를 체크 해제하시면 이렇게 없어집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 비하면 뭐 아직 갈 것이 뭐 크게 남았지만 여기는 한참 성장기 때이고 그 이후로 큰 상승을 보면 여기 여기 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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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가 되겠네요 거기에 상승률을 한번 보죠 여기는 한200% 여기는 한130% 여기는 한100% 여기는 여기도 한100% 정도 여기는 160% 정도 여기는 60% 정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뭐, 100%가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를 재배한다면, 그 다음 급하게 상승기한 정도까지 올라왔죠, 이제. 그런 추세로만 대입을 해본다면, 여기서 뭐 조금 더 올라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지금은 95,600원, 에 10만원이 다 와가죠. 10만원까지 라운드 피겨, 그 금방이나, 아니면 조금 더 넘어가거나, 뭐 이렇게 시도를 해볼 수 있겠지만, 통계적으로 오를 만큼 올랐다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수도 보시면, 지수도 지금 뭐 말도 안 되게 급하게 많이 올라가고 있죠. 코로나 이후에 쭉 올라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당연히 이렇게 내려오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미친 장이 이렇게 올라 내려왔다가 또 바로 올라갈지, 올선 타고 또 계속 올라갈지 이렇게 미친 장은 또 계속해서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고점이라고 뭐 확답을 하기보다는 통계적으로 봐도 오를 만큼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뭐 팔긴 팔지만 더 오를 수 있다. 미친 장이 더 미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염두를 해두고 10만원 라운드 피규 한번 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챙겨가는 걸로 한번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요.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다른 본인만의 전략을 세우셔도 되고 아예 안 팔고 삼성전자는 뭐 평생 가져갈 거다. 안 팔고 계속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접근을 했는데 너무 급하게 오르기 때문에 뭐 일부는 좀 챙겨갔다가 또 일부는 좀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렇게 오르고 난 다음에 조금 내리고 또 오르고 또 내리고. 여기도 오르고, 좀 내리고, 또 오르고, 좀 내리고. 이렇게 내릴 때마다 다시 한번 사모아가는 매집을 하는 것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여기서까지 올라갈지, 여기까지 올라갈지, 여기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차근히 조금씩 팔아 나가다가 쭉 내려오면은 사모오고, 올라가 또쭉 내려오고 또 사모오고, 이런 식으로 또. 삼성전자는 전략을 저도 처음에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수정을 해야 될것 같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요것을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팔아가는 단계가 여기가 될지 아니면 여기가 될지 여기가 될지 모르지만 뭐 지금 판 곳이 여기라면 이렇게, 이렇게 계속 팔아 나가겠다는 거죠. 이 고점에서 팔려고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 말은. 이 고점은 아무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팔아 나가다가 고점을 찍고 쭉 내려오면 이때 또 다시 사모고, 또 내려오면 또 사모고, 또 사모고, 사모고에서 또 1년, 2년, 3년, 4년 뒤에 또올라가는 것을 노려보면 좋겠다 이렇게 삼성전자는 전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월봉까지 한번 확인해 보죠 우선 평단가를 한번 표시를 해 보죠 삼성전자의 평단가 우선 우선주죠 46,240원 이것을 이제 우선주로 삼성전자 우선주로 바꾸고 거의 비슷한 그림이죠 우선주의 현재가는 85,200원이고 46,240원. 자, 평단가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일봉도 체크를. 46,240원. 자, 그러니까 다시 뒤로 돌아가가지고. 2020년도 1월, 2월에 고점을 찍어주었죠. 그리고 쭉 코로나 때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사모아 간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사모은 겁니다. 이렇게 요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이렇게 사모아 갔기 때문에 평당가가 이렇게 지금 잡혀진 것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때는 추가 매수를 좀 멈추었습니다. 수익률 15% 이상 좀 넘어갈 때부터는 추가 매수를 멈추었고요 해서 대략적으로 1, 2, 3, 4, 5, 6, 7, 8, 9, 약 8, 9개월을 가져왔습니다. 다음에도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시기, 지수가 폭락하는 시기. 다시 한번 보시면 97년도, 98년도 여기 IMF 때였고. 이 폭락 시기에 매수 그리고 수익 가능하고, 또 폭락했을 때 매수 수익 가능하고, 폭락했을 때 수익 가능하고, 폭락했을 때 수익 가능하고. 여기는 이제 리본 사태죠. 2008년도. 이평선 닿기고 내려올 때또 가능하고, 18년도에도 내려왔다가, 이평선 닿기고 내려왔다가 또 수익 가능하고, 이번에 2020년도 3월에 코로나 때, 큰 하락 때, 매수하고 난 다음에 또 수익 가능한 구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장기로 본 종목들을 이렇게 내려왔을 때 매매를 해서, 올라갈 때는 수익을 즐기는 시간인데, 이제 또 반대로 이제 많이들 하게 되죠. 중장기 매매를 할 건데, 타고 올라갈 때 매수를 한다. 이것은, 잘못된 거다. 지금 삼성전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아, 이제라도 들어가야지 그것이 이제 잘못된 생각입니다. 언젠가는 하락을 하겠죠. 그때가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를 못 사서 나는 지금 저렇게 올라가는데 소외감을 느낀다. 그러면 다른 종목을 사면 되잖아요. 그죠? 지금 안 올라간 종목. 지금 lg 전자가 또 갑자기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 lg 전자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lg 전자 이렇게 내려갈 때뭐 했냐 말이죠. 또 lg 전자가 올라가니까 이때 또산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지금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알지만 아직 올라가지 않는 종목 있단 말이죠 장기 가치 투자에 대한 접근을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해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삼성전자가 여기서 플러스 10% 올라갈지 30%더 올라갈지 100%더 올라갈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천천히 조금 조금씩 팔아 나가서 좀 챙기는 구간을 가지고 뜻하지 않게 너무 급하게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하락을 했을 때또 사모아가는 그 바닥이 또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내려갈 때마다 또 천천히 사모아가는 그런 전략으로 취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삼성전자가 더 올라가나요?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나요? 라는 질문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이미 출발한 종목은 <목소리> 잘가라 보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 홍진영 잘가라어 요것을 항상 기억을 하시면서 간놈을 보내 주고 안 간놈을 우리가 집중을 하자. 같이 투자를 하시거나 또는 단타 매매를 해도 같이 투자를 병행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적금 대신 또 삼호 갈수 있는 종목들을 꾸준하게 소개해 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이미 이격도가 이렇게 벌어진 것. 뭐 이미 출발해서 달나라로 가고 있는 종목들은 보내 주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말고 본인 마인드 관리를 잘 하면서 아직 출 안한 좋은 종목을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시길 바라고 저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심, 잘못된 습관, 기준 없는 매매, 올라가서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사는 매매 이런 것들 2020년도에 그냥 확 묻어 버리세요. 21년도는 기준 있는 매매, 근거 있는 매매, 욕심 없는 매매 하셔 가지고 꼭한해 성공하도록 기원드리고 저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공부 영상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알람 설정 꼭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영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